현대 생활 속 불교 사상과 실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북 영천 은혜사에서 열린 한국 교수불자 대회가 2박 3일간의 일정을 회향했습니다. 한국 교수불자 대회 마지막 날에는 불교의 응용과 발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교수불자들은 불자 대회 기간 6분과로 나눠 29편의 연구 논문에 대한 주제 발표를 갖고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습니다. 각 논문들은 새로운 시대의 한국 불교에 나아갈 방향과 제가불자의 신행, 생활 속 불교 사상의 실천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한국 교수불자대회 입재식에선 은혜사 조실 중화법타대종사 주지 덕조스님, 김성규 한국 교수불자연합회 고문, 송일호 회장, 부대회장 장호경 교수, 종교법인 신유엔 상임이사 정경국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은혜사에서 교수불자라고 형님들과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신유엔 울산장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들이 되살아나는 교수불자연합회는 대회 2박 3일 일정의 기록을 모두 녹화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고 각 종단과 언론사 등에도 배포해 전환기를 맞은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